배우 김무열의 소속사가 현역병 입영 통지 처분 등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7일 오후 수원지방법원은 김무열의 소속사가 인천경기지방병무청을 상대로 낸 현역병역 통지 처분 및 제2국민역 편입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전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소속사 측은 지난해 11월 병무청을 상대로 김무열의 명예회복을 위해 본인과 무관하게 소속사에서 진행했다며 본인이 아닌 소속사가 나선 궁극적인 목적은 현역 복무 취소가 아니라 명예회복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김무열이 의도적으로 병역 기피한 것처럼 알려져 명예가 손상됐으므로 그것을 회복시켜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전했는데요. 한편 김무열은 지난해 6월 병무청 감사에서 지난 2010년 생계유지 곤란으로 병역 면제를 받은 사실이 알려져 관심을 모은 바 있습니다.